그래, 나 먼저 해. 아, 먼저? 오케이. 오케이. 자, 리더. 네. 우선 저희 빅병 4명과 이제 저희 빅병을 이렇게 키워주신 우리 용감한 이단 호랑이 형제 프로듀서 형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머리 망가지셔야죠. 아, 진짜. 저 자식이고 아주 그냥. 자, 그게. 자, 다음. 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오케이. 아, 마지막에 감기 조심하세요. 일단.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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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가자. 일단 잘했어.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저에게 정말 영광을 돌리고요.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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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잘했어. 험난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이렇게 잘 하는 저에게 정말 감상스럽고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그램에서 저를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 끝났지? 아니야, 잠깐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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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랑스럽다, 자식아. 잘했어. 잘했어. 얘기 좀 할게요.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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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ace.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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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굿샷, 굿샷. 오케이. Talking, please. 용감한 호랑이 일당도 없었으면. 용감한 호랑이 일당도 없었으면. 용감한 호랑이랑이가 아니라 용감한 호랑이. 야, 6개월을 했는데 용감한 호랑이다니. 용감한 이당 호랑이 없었으면 우리 빅뱅도 오늘 날 없었습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우리 빅뱅 시즌 3 하겠습니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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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잘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준비됐지, 준비됐지. 어떻게 보면은 잘했어, 잘했어. 제가 처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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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예, 아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저도 왜 이렇게 잘했어, 잘했어. 예, 아 힌트 가족이 앞으로 영원히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제 오는 걸그룹들 걸그룹 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네, 여러분, 4회 주간에 축하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 축하 공연? 빅뱅 축하 스티커만! 야, 야, 가사나 외워, 가사나. 너무 돌려받기 학교 아니야? 여자친구 백화점 화장실 수 있어. 아, 지금 가사를 외우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가사 좀 외우면 안 돼? 이래도 돼요? 여자친구 백화점 화장실. 노래상 받았는데 이래도 돼요? 이 노래 제목은 You know what time it is? Yeah. Yo, 비서지에 바가지 요금이 술에 취한 친구의 몰랐던 주사도 물에 들어가자마자 몸을 부르르르 떠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게 바깥의 스트레스. 여자친구 백화점 화장실 요금이 아니고도 쌓인 이거죠. 뭐 그거 물어보면 대답을 잘못해. 어떻게도 못하냐? 진짜로 못해서 스트레스. 같은 일을 해도 연봉이 차이나 스트레스. 퇴근하라면서 앉아있는 과장님 물구무네 식자리 꽂히는 토요일 일요일은 출근 전날이니까 스트레스.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연애는 하는데 갈수록 잘하자. 연애는 하는데 갈수록 잘하자. 부끄러워도 견딜 수 없는 이 그룹을 하고 있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맙시다. 다같이 그냥 잠이라도 편하게 잡시다. So what will we know?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맙시다. 잠이라도 편하게 잡시다. 내가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스트레스. 요 체크! 피자를 식었는데. 네, 잘 봤습니다. 굉장히
잠깐만, 2절 아직 남았어. 2절에 공모가 있는데? 정말 올해의 노래 답네요. 예. 우리가 지금 방송 나가는 날, MBC 또 가요대제전인가요? 와우. 아, 진짜. 거기서 저희가 오프닝을 하지 않습니까? 아, 두세 시간 후에 저희의 모습, 오프닝 모습을 생방이자 마지막, 그리고 첫 무대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기서 거. 이제 빅뱅 해체식을. 예. 갑니다. 이걸 한대로. 해체요, 항상. 네, 공연 너무 잘 봤고요. 네,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예 주간 아이돌 대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아이돌 대상을 잠시 설명해드리면요. 제1회에는 대상이 없었고요. 제2회에는 제비뽑기로 호민이 씨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바로 작년 제3회에서는 사다리 타기로 엑소가 그렇죠. 뽑혔어요. 네, 뽑혔어요. 엑소는 사다리도 잘. 그래서 이번 올해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뚜껑치기 이런 거 아니죠?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무슨 게임이야? 맞는 거. 일로 좀 들어, 이거. 우와. 아니 근데 우리는 없어. 잠깐만. 빅병 여기 빅병. 어 빅병 다음 비스트미 갓세븐. 아 여기서 모였네. 아 뭡니까 이게? 아이돌들의 이름이 써 있는 판넬 위에 말을 놓고 튕겨서 뽑히는 이름이 올해의 대상이다. 근데 이게 많잖아요. 여섯 팀. 제일 많이 올라가 있는 팀이 이기는 거죠? 아 여기서 제가 뽑기로 해서 한 명만 대표로 한 명만요? 예, 한 명이 네. 대상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가시죠. 이거 한 명씩 하세요, 한 명씩. 어. 이거를 만약에 갓세븐이 하면 유리한 거예요. 본인 쪽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자, 떨어지면 탈락입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네. 제일 멀리 나가면 이기는 거죠? 떨어지지 않게. 오!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 AOA로 가. 아, 무조건. 사실 다들 저희 모두 한 마음 한 뜻 아닙니까? 같은 이곳을 향한. 그거 그렇죠. 쳐내면 되는 거잖아요. 쳐내면 되죠. 쳐. 쳐. 낙이다. 탈락. 갔어. 그냥 본인이 그냥 열심히 할 생각도 해보셔야죠. 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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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뭘 보래? 뭐, 갓세븐? 갓세븐 원해? 빅스? 빅스 뭘 원해? 빅스 안전적. 한 명만 합니다. 되게 모르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왜 웃어요? 화이팅. 아, 자, 몸이 남았습니다. 아, 저밖에 안 남았어요? 아, 다들 뭐 하는 거야? 아, 저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이거 아니, 진짜 어려워요. 그 룰 알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저 이해 못 하세요. 그냥 보미 누나, 보미 씨가 이거 잘할 수도 있어요. 보미가 체력장이. 화이팅 누나. 자, 탈락! 이래서 올해의 대상으로 대부분 씨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할게요. 에이핑크. 아니, 높으세요. 어, 티아라. 여기 좀 맞춰보세요. 가운데 그래, 그쪽 한번 연습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 한번. 네. 빅병으로. 네. 아니, 자꾸. 아, AOA! 이렇게 가면 AOA 가는 거지. 연습했습니다. 해볼까요? 레드벨벳! 가는 거야. 연습. 자, 이제 합니다. 2014년 제4회 주간 아이돌 아이돌 어워즈 마지막 올해의 대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대권 씨 손에 달려있습니다. 자, 올해 주간 아이돌을 가장 빛낸 아이돌은 누구일까요? 대권 씨 갑니다. 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또 2014년 한 해 우리 주간 아이돌을 빛내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 사실, 뭐 매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주간 아이돌은 우리 아이돌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아이돌 여러분들 사랑해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입주를 시작했던 프로그램이 벌써 3년 반을 넘겼어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예, 저희 그 저와 잡고 씨가 감사 인사의 말씀 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 주간 아이들은 한류 열풍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아이돌 여러분 저희 주간 아이돌을 찾으시고 그리고 아이돌 여러분들 저희 주간 아이돌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